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의 모든 것, 그 아홉 번째 강의를 진행할 현백세무회계 사무소의 이현희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아홉 번째 주제는요, 제목은 뭐냐면 H유형의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별 신고 방법, 그리고 주의할 점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그 신고 안내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안내문부터 보실게요. 이거 앞서 보신 것과 굉장히 유사해요. G유형, 그쵸? G유형, F유형에서 본 유형과 비슷한데요. 왼쪽에 또 지금 이 유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안내문 자체에 들어있는 유형입니다. 그러면 이거 앞에 거 제가 다시 가져왔냐? 그건 아니고요. H유형은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유형에서도 소득세 신고서 자체가 안내문에 들어있기 때문에 개별 ARS를 통해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H유형도 사업소득 중에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빨간색으로 제가 적어놓은 이 차이점이 존재해요. 뭐냐면 장려금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 H유형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장려금은 뭐냐? 장려금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근로장려금, 그 다음에 자녀장려금입니다. 그럼 장려금이라는 게 뭐냐? 장려금은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게 지급을 하는 것을 말하고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도 포함이 됩니다. 자, 이 장려금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 그리고 기타 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자, 먼저 소득 요건부터 알아볼게요. 소득 요건은 부부가 합산한 그 연간 총소득이 이 표에 해당하는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됩니다. 자, 먼저 단독가구일 때 근로장려금부터 알아볼게요. 단독가구라 하면 배우자나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죠. 그래서 근로장려금 기준이 되려면 2천만 원 미만이어야 되고요. 혼벌이인 경우에는 3천만 원, 맞벌이인 경우에는 3,600만 원, 자녀장려금은 4천만 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요건이 있습니다. 재산요건은 6월 1일,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하는 세목이 뭐가 있죠? 재산세죠. 그래서 재산세 과세 당시에 그 가구원의 소득을 다 포함해서, 재산을 포함해서 그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재산이 뭐가 있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금융재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 토지랑 건축물,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전세금, 전세보증금 있죠? 전세금까지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요건이 있습니다. 이 기타 요건은요,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주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이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려금 신청 기간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인 경우에는 5월, 우리 소득세 신고 기한이죠? 소득세 신고 기한까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순서는요, 소득세 신고를 먼저 하시고 나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소득 금액이 나오니까. 자, 그리고 5월을 놓쳤다. 그래도 너무 낙심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기한 후 신청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특이하게 생긴 게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상반기분은 2019년 8월 21일부터 19년 9월 10일까지 신청 기간이고요. 하반기분은 2020년 2월 21일부터 2020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올해 생긴 그 제도 중에, 의무 중에 혹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아시죠? 이게 바로 이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때문에 생긴 제도예요. 이상으로 장려금 신청 방법이나 그 기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